치즈 선을 추가로 시켜주시면 아니 치즈 기기랑 치즈 기기 추가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두 번째 날 치즈 기기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바꿔주세요 치즈 기기로 얘는 세트하지 마세요 얘는 세트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갖고 가시면 돼요 콘텐츠 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레이어 하셔가지고 치즈 기기 하나 추가로 만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설탕 빼고 대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치즈 기기 추가됐으면 이 상태에서 이걸 치즈 기기 바꿔주시고 그 다음 치즈 기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특별히 문제없이 치즈 기기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점점 도면다워집니다. 계속 이렇게 계속 추가되고 새로운 거 계속 배우시면 되면 새로운 배우고 적용하시게 되면 점점 도면다워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작업은요. 여러분들 교육을 그냥 훈련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도면을 그리신 다음에 그 도면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그 C선반 있죠? C선반의 그 프로그램을 짜시면 돼요. 짜가지고 인층 내려가 깎으시면은 이게 현장 스타일이 됩니다. 현장에 똑같이 하는 거죠. 그 도면을 본인이 도면을 그려서 설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가공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받으시면 저장. 저장할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던가 아니면 일단 도면 템플릿, 도면 템플릿 중복 안 되게끔 잘 저장해 두세요. 도면 템플릿이 중복되버리면 골치 아파지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해 줍니다. 자, 파일의 새로 만들기, 레이어 설정. 저렇게 하시고요. 우선 외형선으로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을 하나 줍니다. 원은 이제 C 엔터 하시고 분실 찍고 그 다음에 24 엔터 하시면 되겠죠. 여기 이미지, 여기 이미지. C 엔터. C 엔터 하시고, 한 장 찍고, 그 다음에 24 엔터. 원을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대신 아리에 드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옵셋 되겠죠? 옵셋 소프. 5 엔터, 9 엔터 하시고. 5 엔터, 9 엔터. 이렇게 해서 원을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사선 하나 되겠네요. L 엔터. 중심점 클릭. 골뱅이. 거리는 33 되겠죠? 33 24에서 구도관이 33 될 거고 그 다음 박스에 각도는 49 이렇게 해서 대각선 하나 그려줍니다 돌뱅이 33 박스에 40 이렇게 좀 선약해 주신 거고요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리시면 되겠죠? 원은 EPA를 이용해서 넘겨주시면 되겠죠? C엔터 EPA 엔터 C엔터 EPA 하시고 여기 양뼈 끝점 찍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원을 그려줍니다 반대 것도 2차적으로 그리고 R84까지 또 원 하나 그려주셔야겠네요 R84도 지금 그 4분점 즉 그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여기 기준으로 해서 R84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투피 하시면 되겠죠? C 엔터 투피 엔터 하시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기를 잡고 지하는데 얘는 거기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돌뱅이 84 곱하기 2 하면 168 되는 168 콤마 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C 엔터 2피 엔터 여기 한 점 찍어주고 반대쪽으로 돌뱅이 168 콤마 0 이렇게 해서 하나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R84 나와야 되고요 됐고 그럼 거의 다 됐냐 이제 그 다음에 수직선 그리셔야겠네요 수직선 하나 그려주셔도 이게 그럼 얼추 이제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시트로 해서 원 그리시면 돼요 R21짜리 원 A선과 2선을 이용해서 시트로 해가지고 원을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C엔터 T엔터 두 개 접수 잡아주시고 말값 21 CMT 엔터 하시고 두 개 접점 잡아주시고 21 엔터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다 된 거 여기까지가? 틀린 거 다 잘라버리고요 다 잘라버립니다 10평 정도는 여기 접점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에 원 하나 주시면 되겠죠? 파이 15짜리 원 C 엔터 하시고 중심점 찍고 D 엔터 하시고 15 엔터 원을 그리시면 완료 다 됐고요 나머지 중심선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선 바꿔주시고 우선 여기 4분점 이용해서 해주시고 여기 4분점 이용해서 해주시고 여기 4분점 얘는 바꿔주시고 다 됐고요 그 다음에 L의 D 엔터 L의 D 엔터 3 엔터 선 늘려주시고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 됐으면은 이제 여기 중심선, 레이어 중심선 치선 바꿔주시고 치트키 아이고 치트키 저장이 안되구나 이건 제가 아까 저장 안했나봐요 저장 추가로 시켜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만들겠습니다 치트키 치트키입을 해서 레이어를 치트키로 바꿔주시고 치트키 합니다 여기 가보세요 여기 옵셋 거리 구간 경우에는요 정면 치수로 하시되 정면 치수 우선 한 점을 찍으시고요 한 점 찍고 여기 좀 내리시면 여기 직교가 잡히고 직교 이해자 영상으로 찾아주시고 직교라는 걸 찾으시면 돼요 직교 여기 한 점 찍고 직교를 찾아가지고 찍어주시면 구간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구간이 정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 40도
여기까지 해서 도면을 완성시키고 저장하시고 여기까지 해서 도면을 완성시키고 저장하시고 자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지우신 다음에 얘를 다 지우시고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도면 템플릿을 바꿔주시고 파일 유형은 덮어 씌우기 좀 해주세요 레이어 설정에 왜 덮어 씌우냐면 취소기 때문에 그래요 취소기 추가 시키냐고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우선 C 엔터 하시고 이 면을 클릭하시고 R34.5 뭐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32.5를 누르셔야 돼요 R32.5 C 엔터 하시고 2P 엔터 2P 엔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의 중심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 골뱅이 0, 마이너스 32.5 곱하기 2 하면 65가 되네 65, 마이너스 65로 해서 만들어주시고 C 엔터 하시고 이거 중점 C 엔터 2P 엔터 하시고 중점 찍고 골뱅이 0, 마이너스 65 이렇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얘는 34.5 얘는 32.5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메일 정보 또 그리셔야 돼요 C 엔터 하시고 중심점 클릭하시고 이 중심점은 R34.5 중심점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메일 점은 R32.5에 4분점 찍으시면 돼요 4분점 6시 반 C엔터 하시고 여기 중심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4분점 찍어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그대로 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나머지는 이제 옵셋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 알값 구하시고 알값 65네요 65에서 3,000점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럼 남이 이해하시면은 거리값이 다 되겠죠 아니면은 아니면 여기 그렇게 할 필요 없겠다 여기 거리값을 나랑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거리값 나랑 이해하면 여기 가운데 센터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거리값으로 빼주시고 30.5 나누기 하면 17.2가 되네 17.2가 아니라 15.25 15.25 15.25 선 하나 빼주시고 5엔터 15.25 엔터 하시면 되겠죠 5엔터 15.25 엔터 그래서 가운데 중심선 만들어줍니다 5엔터 15.25 엔터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선을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중심선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이걸 그리냐면 대각선 하나 그려야 되죠 대각선 대각선 그리고 거기다 원 하나 그리셔야 되죠 거기서 필요한 거죠 아니 내가 투표를 하게 되면 90 가운데 3점 없으니까 하여튼 뭐 어차피 나중에 그려야 되니까요 목표를 높고요 대각선이 그렇게 대각선 15도짜리 그리셔야겠죠 아니면 엘렌터 중심점 클릭하시고 골뱅이 거리값을 길게 길어봤자 65는 65 박스에 90에서 15도만 105도 이렇게 해서 대각선 되시죠 라인명 이용하시고 여기 중심점 클릭하시고 골뱅이 65 박스에 105도 대각선 되시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 각도가 15도 나온거죠 그러시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C엔터 하시고 EPN도 하시고 그래서 여기 그냥 초점 이상 초점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러면 필요한 건 다 그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트리머 엔터 짝이 들어갑니다 TR 엔터 두 번 하시고 TR 엔터에서 필요한 선 다 잘라버리고요 시드선 나중에 다시 또 기판으로 다 지워버리시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CT 명령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 RC 빼주시면 되겠고요 아니 필렛을 하시면 필렛 안 먹을 수도 있어요 필렛이 필렛 안 먹으면 CT 하고 CT 안 먹으면 필렛 하시고 중지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두 개의 접점 잡아주시고 10 엔터 그 다음에 트림을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완성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셋으로 또 간격을 벌려줘야겠네 자 여기 알값이 얼마지 지금? 알값이 얼마지 파악하고 15.25네요 15.25고 그러면은 거기 안에 폭이 12.5잖아요 작은 그 직선은 12.5 나누기 2하면 6.25 그럼 여기는 6.25 큰 R은 15.25 작은 R은 6.25 여기 두 개가 되겠죠. 작은 아이는 여기 안에 여기 보면 여기 이쪽에 12.5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안쪽 쪽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 이한 거에 6.25가 나온 거고 또 빼게 되면은 거리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안 거리값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 15.25 나누기 마이너스 6.25 9가 되네요. 그죠? 9라는 거는 옵셋 거리가 9가 된다는 뜻이겠죠. 5엔터 9엔터 하시면 되겠고 5엔터 9엔터 하셔가지고 이 선을 안쪽으로 옵셋 시켜주면 되죠. 여기 옵셋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거리값이 12.5 나와주면 되는 거죠. 잘 나왔죠? 이거 완성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대각선 그리셔야 돼요 대각선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추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 라인 명령 이용하셔야 돼요 위치는 여기 중심점이죠? 중심점 필터 하시면 되겠고 골뱅이 거리값은 65로 합시다 65 박스에 각도는 거기에 30도면 계산해보면 90에 30도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120 이거 마이너스 120 그리시면 됩니다 라인 명령 하시고 끝에 찍어주시고 중심점 골뱅이 65 박스에 마이너스 120 이렇게 완성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EX 기능 연장하기죠 그래서 EX 엔터 하시고 경계선 클릭하시고
엔터. 그다음 짧아진 선 늘려주실 때 요선이 되게 짧아진 선이고, 요선 늘려주시면 됩니다. EX 엔터. 경계 늘려주실 때 요선이 되게 짧아진 선이고, 요선 늘려주시면 됩니다. EX 엔터. 경계선 클릭하고 엔터, 선 클릭, 대충 늘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 잘라버리시고, 반대로.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아, 얘도 늘려주겠네. 그래서 중심선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나머지 EP로, C 엔터 EP 엔터로 남으시면 되겠죠. C 엔터 EP 엔터. 양쪽 끝자. 양쪽 끝자. C 엔터 EP 엔터 하시고, 양쪽 끝자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리거 마무리.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원 빛이 되겠네요. 원은 19짜리 원. 이렇게 원 빼주시고. 이렇게 나오시겠습니다. 그 다 된 거고요. 나머지 중심선 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연장, ESD가 연장해 주셔야 돼요. 원 같은 경우는 늘릴 때. 연장시켜주시고. 얘는 트리거 짜리 원. 얘는 중심선 바꿔주셔야겠고. 그 다음 사별점을 이용하셔가지고 또 마찬가지 중심선 해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좀 다 됐네요. 다른 시간에 렌스기능 이용하셔가지고 마무리 되겠죠. LEMT 엔터 3 엔터 선을 다 늘려주시고 이렇게 조금 늘려주시고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해주시고요. 나머지 치수기 치수기 각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각도. 각도 선 같은 경우에는 요게 여기 찍어주시면 두 개인데 15 오케이 여기까지 다들 저장하시고요.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우선 이동과 복사 개념을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저번에 이동은 배웠어요. 아까 무브 M 엔터 쳐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보이는 이 도형을 이 옆으로 이동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요 선 있죠?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오른쪽 이동시키고 싶어. 이때 스트링이 무브이 되겠는데 M 엔터 하시고 전부 선택해주시고 엔터 한번 친 다음에 기울점 찍고 옆으로 이동. 이렇게 이게 이동 개념이에요. 근데 이건 아까 뭐 설명드렸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할 때 이동 개념이고 이제 복사 개념. 복사는 이제 카피라는 명령 왔어요. CO 엔터입니다. 이건 처음 배우는 거예요. CO 엔터 방식은 똑같아요. 이동이다. CO 엔터 하시고 전부 선택하시고 엔터 한번 친 다음에 끝점 찍고 기울점 찍고 그 다음에 끝점 찍어주시면 반대 끝점 그럼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에 쓰시면 되겠고 이걸 이제 영상 알파셔야 돼요. 복사 개념 그 다음에 이동 개념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지금 나온 도면 있죠? 지금 나온 도면은 뭐를 배우시냐? 대칭 복사라는 걸 배워. 대칭 복사도 대칭 이동. 근데 좀 대칭 복사가 되겠죠. 대칭이라는 거는 지금 보인 것처럼 가운데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똑같아요. 양쪽이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각형이 반대쪽에도 똑같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 이런 거를 대칭이라고 하는데 이 대칭 구조를 그리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명령이 있다는 거죠. 그 명령 같은 경우는 이제 MI입니다. MI 밀러인데 MI 엔터 치시고 MI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복사하고자 하는 도형 선택하시고 엔터 한번 치시고 양쪽 기준점 찍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사가 돼요. 뭔 말이냐면 우선 중심선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도형이 하나 있어야겠죠. 내가 복사보다 도형이 이 도형이고 얘는 중심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MI 엔터 치시고 MI 엔터 그 다음에 도형 선택해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양쪽 끝점 있죠? 중심선 양쪽 끝점을 찍어주시면은 복사가 되는데 마지막에 엔터 한번 치셔야 돼요. 얘는 복사가 돼요. 이 마지막에 엔터는요 이동 및 복사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동 및 복사.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세요. MI 도형 선택 엔터 양쪽 끝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동시키겠다 그러면은 Y를 눌러주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이제 대칭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동은 Y 복사는 N 일반적으로 N으로 잡혀있어요. 모든 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 복사 또는 이동 그러니까 대칭 복사 또는 대칭 이동이 되는 거예요. 대칭 복사는 대칭 이동으로 갈 수는 없고 대부분 복사 개념이기 때문에 엔터 한번 치시면 될 거예요. 따로 뭐 옵션을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4-2도면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반만 중심선 도면이에요. 중심선은 대략 100점도 치셔야 돼요. 100점도 중심선 해주시고 그 다음 반만 드리셔야겠죠. 반만 도형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경모드 확산시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좌측으로 이렇게 좌측 방향으로 해서 60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10 두 번 드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라이 경력 이용하셔가지고 끝점 찍어주고 60, 10 이렇게 사람 해주시고 그렇죠. 그래 주시고 이렇게 대칭 사시면 돼요. MI 그 다음 도형 선택해주시고 외형상 그 다음 엔터 한번 치고 중심선 약 끝점 찍어주시고 그 다음 엔터 한번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엔터 두 개 병 찍어주고 엔터 그 다음 약 끝점 찍어주시면 엔터 이런 식으로 대칭 복사 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방식대로 쭉 나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도 중심선 수평선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을 오퇴 시켜야겠네. 20mm만큼 5 엔터 20 엔터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오퇴 시켜주시고 이거 보면 영문이 되겠지. 20mm만큼 걸리시면 돼요. 상대방 40mm 한 20
여기 여기 국기 안 나왔죠 지금 이쪽 기둥은 거의 10을 보세요. 10 개념 보시면 됩니다. 5에서 10에 타시고 10만 벌리시면 여기 11만 벌리시고 이렇게 해서 손을 대줍니다. 5엔터, 20엔터, 그 다음에 10엔터 두 번 해서 손을 대주시고 그 다음에 각도선 하나 드려야겠네요. 각도선, 각도선은 60mm짜리로 드려야겠네요. 우선 위치점을 잡아줘야 돼요. 위치점은 40mm 그럼 라인 변경이 마셔가지고 여기 중간점을 잡으시면 40 조류선 하나 대주시고 여기 본조선 해야 되는거죠. 40mm만큼 강력을 올려주시고 여기를 기준으로 대각선 드시면 각도는 45, 135도로 해서 그리고 끝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정사선, 볼뱅이, 골격 60, 꺽쇠 각도 135도로 해서 90입니다. 135도는요, 거기 90 나누기 하면 45도잖아요. 45도를 잡아주고 나면 90도니까 더, 둘 더하면 135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0도를 기준으로 해서 135도가 터진거죠. 그리고 대각선 내주시면 됩니다.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끝점 찍고 볼뱅이 60, 꺽쇠 135도 대각선 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스 지나서 10mm, 5엔터 10엔터 10mm만큼 대각선 50개 주시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선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수직선 그려주고 이 선을 연결, 연결할 때 ES 연결 되겠고 ES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선을 연장해서 작업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나온 거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선을 다 그려주시고 다 그렸으면은 틀린 부분을 다 잘라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기 잘라야겠네. 여기 잘라주시고 반만 나오게끔 그리고 필렛 주시고요. 필렛은 12자 F엔터 R엔터 F엔터 R엔터 10엔터 그 다음 트림 가셔야 돼요. T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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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두 개에서 클릭 F에 다렌터 10엔터 하시고요. T엔터 T엔터 하시고 클릭 클릭 이렇게 해서 마무리 시키겠죠. 다됐으면은 MI MI 하시고 부분 선택이 부분 도형 선택 렌터 한번 치시고 중심 수직선 양쪽 끝점 찍어주시고 렌터 한번 치시면 됩니다. 부분 선택 여기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랑 여기 이 부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MI 엔터 하시고 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고 양쪽 끝점 렌터 한번 치시면 속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시키면 되겠고요. 끝나셨으면 치수기 하시고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외형선은 중심선 다 그리시고 여기 또 중심선도 마저도 필요하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기, 치수기 들어가셔가지고 각도가 R 그 다음에 거리가 다 기입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정렬치수가 들어가겠네. 정렬치수 그 다음 R가 잠깐만 R이 좀 4개? 아 여기도 있구나. 여기는 놓쳤네요. 보니까 놓쳤어. 이 부분 여기다 필요 주셔야겠냐 여기. 그래서 4-R 날씨 넣어주시고 그 다음 거리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70 70? 70이 안 나왔던데 잘못 뺐는데 70 안 나왔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시 저장하시고요.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게 4-11 도면이죠. 4-11 우리 전에 배웠던 게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도면인데 이거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지금 나가도록 할게요. 우선 전에 했던 거 도면 불러오셔야겠죠. 그래서 새로 만들기로 하실 경우에는 레이어 설정 TWT에서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애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상태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 가상선, 수면선, 요형선, 윤곽선, 중심선, 치수기 요 레이어 설정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레이어를 바꿔주셔야 돼요.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바꿔주셔야겠죠.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바꿔주시고 그 상태에서 도면을 보고 그리시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원호 또 원 원이죠. 원의 중심점 위치를 우선 파악하고 그 부분부터 그려주시기 좋죠. 제일 큰 원이 그 가운데 보시면 R30, R20이 있죠. 거기로 우선 시작합니다. CN 하시고 그 다음 이미지 클릭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한 번 더 20 두 번을 작업하시면 되겠죠. C엔터 이미지 클릭하시고 30엔터 C엔터 똑같은 위치죠. 똑같은 위치 잡아주시고 20엔터 원 총 두 개를 완성시켜줍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보조선을 그려야겠죠. 보조선 진행합니다. 보조선은 이제 엔터 하시고 원의 중심점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 지켜보도 온 그 상태에 밑으로 60, 그 다음에 뒤로죠. 뒤로 60, 그 다음에 우로, 우로 15 이렇게 리노 시켜줍니다. 그래서 뒤로 60,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15 얘는 이제 보조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있죠? 좌로, 우로죠? 우로 60, 그 다음 뒤로 20 이렇게 해서 또 마찬가지로 보조선을 그려줍니다. 우로 60, 뒤로 20 이렇게 해서 이제 가상선 총 4개를 그려주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원을 그리시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은 R20을 R12.5 오른쪽은 R20을 R12.5 똑같네요. 얘가 생긴 똑같으면 복사기능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원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 끝점 클릭 그 다음 12.5 엔터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25엔터 C엔터 끄적클리 12.5엔터 C엔터 끄적클리 25엔터 원 두 개를 끄주시고 다 됐으면은 이제 카피 15엔터 그래서 원 두 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기준점을 클릭하시는데 기준점 원이 중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끝점 종점이 아주 마지막 위치 종점으로 클릭합니다. 그래서 CO 엔터 하시고 보형 두 개 선택해 주시고 원 두 개 오바라는 거죠. 이제 보이는 이거 파란색 원 CO 엔터 하시고 두 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고 여기 중간 90점 찍고 그 다음에 끝점 종점이죠. 종점을 찍어주시면 복선 그래서 원이 같기 때문에 크기가 이렇게 작업을 진행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고 이제 보조선 지우시면 돼요. 보조선 삭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엘렌트 하시고 쉬프트키 누르신 다음에 여기 두 개에다가 이제 직선을 대주시고 두 개 원에다가 만든 직선 그래서 엘렌트 하시고 쉬프트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 원 클릭 접점 원 클릭 그래서 두 개의 원에 접하는 선을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R75랑 R25원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CT 형도 이용하시면 되겠죠. CN도 하시고 TN도 하시고 그 다음 두 개의 보형을 클릭하시고 R값은 75랑 그 다음 25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CN, T엔터 우선 75원이 넓게 찍으셔야 돼요. 바깥쪽으로 하나 둘 R값은 75엔터 원을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 반대쪽 똑같이 CN, T엔터 하시고 양쪽 조금 더 두 개 찍어주시고 25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러면 다 된 거죠. 이제 여기서 한 번에 트림을 다 잘라주시면 돼요. 그 TR 엔터 두 번 치셔가지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 도면을 보시고요. 필요한 부분 잘라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됩니다. 보조선 수직선 그려주시면 되겠고 50에 20 두 번을 나눠 그리시면 됩니다.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끝점 찍어주시고 중심점 중심 찍고 직경으로 50 그 다음에 20 두 번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50은 필요가 없어요. 50 지워버리시고 20만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20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중심선으로 활용이 되니까 중심선 바꿔놓고 여기를 가지고 또 2차 제어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원을 두 개 그려야겠네요. 그래서 R15랑 그 다음에 거리를 계산해도 원을 그려야겠다. 먼저 원호가 R15죠. R15 먼저 그리고 그 다음 몇승을 할게요. 그래서 C엔터 하시고 끝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 15엔터 그래서 여기 C엔터 하시고 끝점 찍어주시고 그 다음 15엔터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직선홈 같은 경우에는 얘도 옵셋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좀 하셔야겠죠. 계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단하게 75 나누기 2하시면 되겠고 7.5 그 다음에 15에서 7.5를 빼주면 7.5가 남네요. 그러면 7.5의 거리값이 그래서 5엔터 하셔가지고 7.5만큼 옵셋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까지 빼주시고 그 다음에 4분점을 이용해서 원의 4분점을 이용하셔가지고 수직선 그려주시고 라인 명령 이용하신 다음에 여기 수직선을 그려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트림을 잘라주시고 여기 잘라야겠네요. 트림으로 또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옵셋을 갑니다. 5엔터 7.5엔터 그래서 5엔터 7.5엔터 하셔가지고 그래서 5엔터 7.5엔터 하셔가지고 이 원 안쪽으로 이렇게 옵셋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원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이 원 같은 경우에는 원을 그려야 되고 여기 원은 원호죠. 원호 아니면은 우리 이제 대칭복사 그렸잖아요. 대칭복사 이용하셔가지고 중간점을 이용해서 여기 중간점 이 두 점을 이용하셔가지고 대칭복사 하셔도 됩니다. MI 이용하셔가지고 MI 엔터죠. MI 이용하셔가지고 요 원호만 찍어주신 다음에 엔터 중심 여기 여기 끝점 찍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다 복사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 그리셔서 트림을 잘라셔도 되고 어차피 뭐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씩 쓰시면 되겠고요. 다 됐으면 트림으로 따라가시면 되겠죠. 트림으로 마무리 해주시고 그러면은 또 형상이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25랑 R10 그 원호 필렛 형상이 되고 줄여야 되는데 여기 아마 필렛으로 안 먹을 수도 있어요. 필렛으로 안 먹으면 CT 하시면 되겠고 필렛으로 먹으면 필렛 하시기도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F엔터 R엔터 그 다음에 R값은 25 그 다음 T엔터 N엔터 노트림 하셔야 돼요. 트림을 하면 안 되겠네요. F엔터 R엔터 25엔터 하시고 T엔터 N엔터 하신 다음에 얘를 선택하시는데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혹시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이분은 되는 거 아닙니다. 참고로 이렇게 해서 하나 해주시고 F엔터 R엔터 하신 다음에 반대쪽 10 여기 똑같이 필렛으로 잡혀주시면 돼요. 다 된 거죠? 다 됐으면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치면 됩니다. 예약 상태 됐죠? 그 다음에 중심선 가야 돼. 중심선은 레이어를 중심선 바꿔주시고 4분점을 이용해서 대략적 중심선 그려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수정이 편하게 수정하기 편해요. 제가 이번 시간 그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엘리엔 D3 이렇게 해서 선을 약간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마무리 해주시고 끝난 거죠. 끝났으면 이제 또 레이어를 치수기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하시면 치수기입은 제가 누에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보면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다만 노란만 시키지 말라고 했죠.
무당도 시키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거리 바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받으시면 저장하시고 끝내시면 되겠죠. 아이고 저장 잘못했나. 잠깐만요. 여러분 저장하실 때 TWT 저장하시면 안 돼요. TWT 저장하면 이 정도만 겹쳐야 DWT 저장하셔야 되겠고. 여기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우선요 수식선 하나 그려주세요. 50장이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양쪽 끝에다가 원을 그려주시는데 아 5짜리 원을 그려주면 되겠어요. 파이 10이 되겠죠. 그래서 양쪽 끝점에다가 원을 하나씩 그려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명령은요 회전 이동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동 부착 기능이 되고 명령은 R호예요. R호 로케이트 양자입니다. R호 엔터 치시면 되겠고 그래서 R 엔터 치시면은 명령어가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시킬 도형 선택을 뜨거든요. 이게 가운데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는 원 색깔 같은데 빨간색 빨간색 원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빨간색 원 선택해 주시고 엔터 한번 칩니다. 그 다음 기준점은요. 기준점은 파란색 파란색 원을 찍어주시고 원 중심 파란색 원의 중심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각도를 넣어주시는데 각도는요 우선 얘는 주의할 점이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이 있어요. 이 플러스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고요. 반시계 방향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마이너스는 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로 이쪽 방향으로 복사를 회전 복사 시킬 건지 아니면 반대 이쪽 방향으로 회전 복사 시킬 건지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다음 이쪽 방향 싶다 그러면 90 그냥 90m 치시면 돼요. 90m 한번 쳐보시고 이쪽 방향이죠? 좌측 방향. 그러면은 현재 보이는 이 공이 왼쪽으로 이동이 됐죠? 원이 여기 이제 90도 막 틀어진 거예요. 다시 U에 한번 치시고요. U 이번에는 똑같이 하시네. 이번에는 마이너스 90 한번 넣어보세요. R 엔터 빨간색 원 클릭해 주시고 엔터 그 다음 파란색 9점 찍고 그 다음 마이너스 90m 반대 방향으로 돌죠. 그렇게 식으로 해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위에 치시고 자 이번에는 이 옵션을 쓸 거예요. 옵션 옵션을 어떻게 쓸 거냐면 이 명령을 실행해 보시게 되면 이 옵션이 하나 뜨는데 언제 뜨냐면 여기 떠요. 여기 빨간색 원 클릭할 때 빨간색 원 클릭하시고 빨간색 원 클릭 아 빨간색 원 파란색 파란색 원의 중심 여기까지 클릭하시고 파란색 원의 중심 여기까지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제 밑에 옵션이 뭐냐면 복사할 때 복사하고 C엔터 하시면 돼요. C엔터 C엔터 하시고 그 다음 90m 치시면 복사가 됩니다. 자, 아로 엔터 하시고 빨간색 원 클릭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파란색 원에 중심 찍고 그 다음 C 엔터 90m 치시면 그러면 이제 복사가 해설이 되는 거죠. 원본이 살아있는 기능. 그러니까 그전 거는 무브 개념이었고 지금은 카피 개념이죠. 이런 식으로 쭉 한 바퀴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한번 해보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집어넣으세요. 이제 45도 넣어보시고요. 각도를 45 135도 한번 넣어보시고 180도 한번 넣어보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아로 엔터 하시고 원 클릭한 다음에 엔터 아 다 주의할 점 다 주의할 점에 다 복사 개념이 C 꼭 넣어주시고 C 엔터 그래서 기준점 찍고 C 엔터 하시면 45 엔터 여기 원이 또 생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C5 R5 R5 그 다음에 원 클릭 엔터 원이 중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C 엔터 135 이게 생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5 원 클릭 엔터 원이 중점 찍고 그 다음에 C 엔터 180 그러면 밑에 원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는 굳이 R5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대칭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MI를 이용하셔가지고 마무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I 엔터 하시고 MI 엔터 세 개 원 잡아주시고 엔터 가운데 수직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한 바퀴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 번씩 해주세요. 우선 원 하나 그리셔야겠네요. 원 하나 그려주고 원은 제일 큰 원 28x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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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하나 그려주시고 28 원 하나 그려주시고 그럼 걔를 이용해서 보조선을 그려줍니다. 보조선은 39 그리고 50 두 개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중심선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중심선을 바꿀게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24짜리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24. 그 다음에 또 이 선의 연장 39. 이 선의 연장 39를 해주겠네요. 여기는 날 18. 18짜리 원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되는 거죠? 총 3개의 원이 세팅되고요. 이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은 대각선을 묶이는 거고 나머지 다 CTE라고 묶이는 거죠. 그래서 라인 명령을 입어셔가지고 엔터 슈퍼패키 눌러주시고 접자 원 클릭 슈퍼패키 눌러주고 접자 원 클릭 이렇게 해서 대각선을 빼주시고 여기까지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은 CT CNT 엔터 하셔가지고 두 개의 원 클릭 얘는 12 그래서 여기 R12짜리 원을 빼주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친 다음에 틀린 걸 얘만 잘라주면 되겠고 여기만 잘라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대기 자 마지막으로 선 여기 요 선이 아, 여기 선 그려야겠다 50mm만 늘려주시면 밑으로 50mm만 선을 늘렸구요 위로 아래로 50mm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정사각형 그리 정사각형 어떻게 그리시냐면 우선 RC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2mm 클릭하시고 풀뱅이 30,30 이거 간단하게 구형해주세요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 하나 그리세요 대각선 라인 명령 이용하셔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 중간점 있잖아요 중간점을 가지고 이제 45도만 트시면 돼요 45도 그래서 아로 기능 다시 복습합니다 아로 엔터 구형 덤프 선택 엔터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중간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45 엔터 아로 엔터 전구도형 선택 엔터 그 다음에 중간점 찍고 그 다음에 45 엔터 이렇게 펴지죠 이렇게 튼 거를 이제 무브로 해서 이동시키시면 돼요 누브 사각형 선택해주시고 완전 전체 다 선택해주시고 중간점 찍고 끝점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동이 됩니다 다 된거예요 이렇게까지 또 정상이동 나머지는 CT네이즈 CNT 엔터 하시고 원과 대각선 클릭한 다음에 R18 마찬가지 CNT 엔터 하시고 대각선과 원 클릭한 다음에 11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받으시면 틀리면 잘라보시면 돼요 이제 트리머를 다 잘라버리시고 여기까지 해서 여기 잘라야 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끝나신 분들은 중심선 그리시면 되겠죠? 4분점을 최대한 이용하시고 중심선 펴내주시고 LEA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선 늘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기 여기 정렬 치수죠? 정렬 치수를 꼭 그려주시고 활용 치수와 정렬 치수가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우리 하나 더 해볼까요?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또 써먹어야 되니까 거기 옆에 보면 참고 명령어 써있는 글자 있잖아요 글자를 집어넣을게요 참고 명령어 써있는 글자 있잖아요 글자를 집어넣을게요 글자를 집어넣겠습니다 바로 자 우선 MT MT 명령어 치셔야겠고요 MT 엔터 이건 이제 그 문자를 집을 수 있는 명령어거든요 MT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영역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영역은 대각선 방향으로 두 점을 찍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MT 엔터 치고 한 점 찍고 대각선 방향 두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고 이건 차이 안 뜰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 그리기 한 것처럼 두 점을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폰트랑 글자 크기 같은 게 나오는데, 폰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아이콘 누르셔가지고, 쭉 내리시면은 그 발을 하단 쪽에 굴림 제로게 우리 그 한글에 쓰는 체들 있죠. 이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굴림 체도 뭐, 보듬체,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3점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도 뭐, 여러분 원하는 색상 입력해 주시면 돼요. 색깔 입혀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글자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별명 씹어놓고, 그 다음에 뭐, 참고, 명령어. 그 다음에 REC 그 다음에 사각형 그림 넣어주고 그 다음에 RO 구형 회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M 이동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특징점 직격 활용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 끝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잠깐만 보세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영역을 선정해주시고 이 글자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글자 입력하는 이 칸 영역이 작아지면은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요. 입력하다가 중간에.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얘를 늘리시면 돼요. 이거를 늘리시면 되는데 늘릴 때 주의점은 저 주의점 하나 더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 오른쪽 상단 여기 줄자 누군지 알 수 있는데 이게 체크돼 있어야 돼요. 여기 체크돼 있지 않으면은요 이걸 넓힐 수가 없어요. 폭을 이게 노체크돼 있으면 이걸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누군지 알 수 있는 요거 주자 선택된 아이콘 있죠. 얘를 잡아 끄셔가지고 영역을 최대한 넓혀주시고 그다음 글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부분 신경 쓰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 차로 작아 보이죠? 작아 보면 다시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드래그 하신 다음에 키우세요. 한 5정도로 글자 크기 5정도로 키우셔가지고 또 도면 크기와 글자 크기가 비슷하게는 맞아야 되니까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도면을 맞추세요. CN 타시고 이미지 클릭하시고 얘는 15랑 그 다음에 16.5가 되네요. 얘는 파이 16.5인데 DOPT 그 엔터 명령어 치셔야겠고 16.5 두 개를 활용합니다. 모두 그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15단에 원하는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D옵션을 써가지고 16.5 5만 두 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선 이용해야겠죠? 직경모드 활성화시키시고 빅터 123 밑으로 123mm만 내려주시고 얘는 중심선 그리고 이 밑에다가 또 원을 그리셔야겠네요. 원은 45랑 22.5 얘는 D옵션을 써야겠네요. D옵션 쓰고 두 번 반복 C엔터 끝점 찍고 D엔터 45 그 다음에 또 끝점 찍고 D엔터 22.5 요 원 두 개 해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합니다. 50mm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보조선 중심선이죠 거의 얘는 중심선 이용해서 옆으로 51mm만큼 이동 얘는 똑같이 파이 16.5네요 파이 16.5 그 다음에 R18 16.5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3-파이 16.5가 써있어요. 3-파이 16.5 파이 16.5 3개 있다는 뜻인데 총 3개가 잘 보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길이 파이 16.5구요 C엔터 하시고 특정 클릭 D엔터 하시고 16.5 그 다음에 그냥 18 하셔야겠네요. 18 두 번 한번 그래서 C엔터 끝점 찍고 D엔터 16.5 그 다음 C엔터 끝점 찍고 18 그 원 두 개를 구해줍니다. 가운데 있는 원은 16.5가 되는 거고 가까운 원은 18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도 직교 모드를 활용하는 보조선 위로 위로면 앞으로 54 그 다음에 우로 37.5 그럼 두 번 다 가면 되겠네요. 라인 명령 이용하시고 그 다음 찍고 앞으로 54 오른쪽 31.5 이렇게 해서 또 보조선 해줍니다. 여기는 파이 22.5와 파이 16.5 두 개 들어가죠. 그 C엔터 끝점 찍고 D엔터 16.5 그 다음 C엔터 끝점 찍고 D엔터 22.5 이렇게 두 개 완료해줍니다. 그럼 거의 다 된거지 이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연결 고리를 잘 내주시면 되는데 우선 여기 선 하나 필요하네요. 여기 중심선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 중심선 들어가잖아요. 여기 중심점과 여기 중심점에서 가운데 중심선 하나 빼주시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복사하셔야 돼요. 얼마큼 복사를 해야 되냐면 15mm? 15mm 간격으로 복사하시면 되겠네요. 5 엔터 15 엔터 하시고 5 엔터 15 엔터 이 중심선으로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복사해주시고 얘들 외형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덮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라인 CT 명령 들어가는 10.5 그래서 C엔터 T엔터 하시고 두 개의 접점 알바고 10.5 C엔터 T엔터 하시고 여기 두 개 접점 잡아주시고 10.5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1차적인 거 끝났죠? 끝났으면 필름 잘라주시고 그럼 1차적인 거 끝났죠? 끝났으면 필름 잘라주시고 여기까지 이제 잘라줍니다. 여기는 완성된 거고요. 그 다음 밑에는 CT 명령어 75 얘도 75가 들어가네요. CNT 엔터 하시고 여기 양쪽에 있는 점점을 잡아주신 다음에 75 엔터 어쩌다 트림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R69가 있어요. 오른쪽에 R69는요 얘는 R69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제가 전에 얘기를 했는데 치수선 있잖아요. 치수선의 끝점을 확인하라고 했죠. 끝점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했죠. 그게 R69의 중심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걔는 어디에 어디서 시작되면 여기서부터 나가요. 여기 중심점서부터. 그러므로 R69라는 거는 기준 여기 점 찍고 69 그려주시면 됩니다. C엔터 하시고 파이 45 중심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R69 엔터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보면 69 엔터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거죠. 여기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과 이 원의 또 CT 명령어 12가 들어가요. 그래서 C엔터 T엔터 하시고 이 원과 이 원을 잡아주시고 12 엔터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거죠. 거기까지 만들어주시고 또 트림을 자르세요. 이거를 그리기만 하면 나중에 정신 하나 못 그려요. 완성을 못 시킵니다. 최대한 잘라가면서 작업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완성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밑에는 거의 다 완성된 거고 이제 마지막 이쪽 부분 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또 어떻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합니다. 우선 위에 7.5짜리 간격 틀어진 거기도 원을 하나 그려야겠네요. 거기 이제 원을 붙여놨고요. 얘는 옵셋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옵셋은 7.5랑 12 두 번 하시면 되겠네요. 5엔터 하시고 7.5랑 그 다음에 12 두 번
대신 보조선 하나 주셔야겠네요. 보조선 여기 스팸 보조선 하나 해주시고. 5엔터 17.5엔터 하셔가지고 여기 선을 밑으로 한번 5엔터 12 하셔가지고 대각선을 옆으로 한번 여기 교차점을 이용해 원두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R12가 거의 딱 접점을 딱 연결이 돼요. 요 점이 딱거죠. 요 점 가운데 교차점 여기다 12원을 넣어주시면 일단 1차 되죠. 얘와 얘가 1차 되죠. 그래서 교차점을 활용해 원두 내주시고 네, 교차점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C엔터 교차점 클릭 그 다음 R12엔터 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진행해 주시고 여기 나와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쓰면은 그냥 보조선 지워주시고 이 원만 쓰면 되거든요. 싹 지워주고 그 다음에 CT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원을 빼주시면 되는데 거기 R108짜리 원이 아니잖아요. 원호죠? R108짜리 원호 네, 글을 고 형상하게 그려줍니다. 그림 방법은 CT 명령이고요. C엔터 T엔터 C엔터 T엔터를 해주시고 우선 포인트는 여기 여기를 찍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찍어주시면 돼요. 두 군데 위치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쪽이 이쪽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C엔터 T엔터 하시고 요 접점 잡아주시고 하나 둘 그 다음 R값은 108 이렇게 연결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크림을 따주시면 되겠어요. 얘 동영상 자르기 편하죠. 경계선을 자르게 해주시고 커팅을 자르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잘라줘야겠네요. 이쪽 부분도 잘라주시고 그리고 안쪽도 잘라야겠네요. 여기 부분도 잘라주시고 그러면 다 됐네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쪽 가운데에 있는 이 삼각형 모양 얘를 그리셔야 되는데 얘는 어디서 하지 마시고 얘는 옵셋을 하시면 옵셋. 그래서 우선 옵셋은 19.5 루선이죠? 5엔터 19.5엔터 하셔가지고 이 선을 밑으로 한번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37.5 하는 것도 사실 이걸로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실 필요 없고 12에서 37.5만 늘리시면 되는 거죠. 빼면은 25.5가 되네요. 25.5만큼 옵셋시켜주시면 됩니다. 5엔터 25.5 이렇게 옵셋시켜주시면 되겠고 여기 알값이 37.5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25.5 9번 그리고 나머지 요 선이죠? 요 선은 요 선 하나 늘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서 그래서 하나 늘려주는 걸 하고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 다음에 필렛을 주시면 필렛 R6 3개 F엔터 R엔터 6엔터 하시고요 트림을 하셔야겠지는 올 트림에 올 다 트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세 군데 지나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잡아주시고 1차 잠깐만요 트림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총 세 군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시면 끝난 거고요. 다 됐으면 시트 기입하시면 되겠죠. 치수기입은 눈앞에 보고 우선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글자 집어넣는 거는요 뭐 저희 알려줬는데 치수기입 하신 다음 더블클릭 3다시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마찬가지 더블클릭 3다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치수정이 되죠. 그리고 R값 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령 실수로 치수기 해주시고 아 중심선 그려야겠네 중심선 그렸네 자 중심선 하나 드릴게요. 중심선은 그려주시고 가상선은 지우셔도 상관없어 가상선 지워주시고 대략적 중심선 그리셨으면 엘리엔 기능을 해서 엘리엔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선 좀 삐져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치수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렬 실수 다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시키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배우고 넘어갈까요? 자 하나 마무리 시켜주고 다 끝나셨으면은요 여러분들 그 ST라는 명령어 넣으시죠? ST?
ST라는 명령을 넣어주시기. 화면 설정이나 지금 중간에 넣으신 상관없어요. ST에 따라치시고. 그러니까 문자 스타일 관리단데요. 문자 스타일, 그러니까 문자 그 폰트 있잖아요. 폰트 바꿔주는 개념이에요. ST에 따라치시고, 여기다가 이제 나만의 폰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글꼴이라고 하죠. 나만의 글꼴을 만들어주는 개념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우선 새로 만들기 누르셔가지고, 새로 만들기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 하나 지정하세요. 뭐 굴림이면 굴림, 아니면 본 이름 지정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1, 2, 3, 4, 5를 상관없고, 여러 편한 걸로 선택하시고. 그래서 굴림이라는 글자를 넣어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글꼴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굴림을 찾아가셔야겠죠. 아니면 다른 폰트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폰트 선택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좀 굴림을 많이 쓸때 굴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여기서 조절해요, 높이. 근데 지금 놓지 마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수정한 걸 하고. 어떤 예를 갖다 뭐 3.5, 5.5 어떤 글자 크기 여기서 이제 넣어주시면 그 사람 인용이 돼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 저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다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툴바에 보시면 이 치수 관리 툴바가 하나 나와있을 거예요. 여기 이 툴바인데 스타일 관리자라고 해서 여기 툴바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있을 거예요. 없으면은 어떻게든 툴바 찾아가셔야 되는데 이쪽에서 스타일 뭐 써있는 거 있죠? 스타일 툴바를 확인하시고 여기에는 굴림 잡혀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요 현재 치수기 되어 있는 요 치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선택을 해주시고 굴림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굴림 이 현재 이 치수의 문자가 글꼴이 굴림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굴림을 바꿔놓으면 장점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파이가 좀 깨지는 현상이 돼요. 이제 파이가 안 깨질 거예요. 참고 확인 쓰시고 치수 선택해 주시고 요거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파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워서클 명령 있잖아요. 원을 하나 그려주고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원을 가지고 선을 그려서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선의 경계선을 따라버리면 이게 원호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원호예요. 그래서 대부분 원을 그려놓고 얘를 잘라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배울 그 아크 명령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활용도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보면 해보시면 5번에 써있는 그 위치에 그 3점을 순차적으로 클릭 써있는 그 아래쪽에 보시면 R80과 R40이라는 그 원호 형상이 있어요. 그 왼쪽 하단이죠. 그 왼쪽 하단을 보시면 그 R80과 R40이 있는데 요게 이제 누구나 형상인데 요거는 우리가 했던 그 원을 잘라서 쓰는 방식으로 불가능해요. 이런 영상은.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아크 명령을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크 명령을 좀 배워볼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크 명령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우선 A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A엔터. 이 A엔터가 아크의 그 단축키예요. 그래서 A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시계방향이든 반시계방향이든 여러분 선택하셔가지고 선택하세요. 이거는 그 세 번을 연속적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3.5가 만들어집니다. A엔터 치시고 한 점 찍고 두 점 찍고 세 점 찍으면 되는 거죠. 한 점, 두 점, 세 점 이렇게 찍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위치에 따라서 이제 3.5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의할 점은 뭐 반시계방향 눌러주시고 시계방향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3.5를 완성시킨다. 정리를 해주시고 이게 갑니다. 아크는. 이게 쉽죠? 근데 이제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얘는 옵션이 다양하게 있어요, 옵션. 옵션 기능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 다 배우지 않을 거고요. 딱 두 가지만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중심점을 활용한 원 그리기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 우선 A엔터 치시고요. A엔터 C엔터 치세요. C는 중심점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점. 그 다음에 클릭합니다. 이미지점 클릭. 그래서 A엔터, C엔터 하시고요. 이미지점을 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얘 주의할 점이 얘는 좀 반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 돌립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상단에 R20짜리 90도로 표현되어 있는 R20짜리 형상 있잖아요. 걔를 그리려면 반시계 방향 기준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오른쪽 상단 번호가. 그럼 반시계 방향이면 시작점이 여기가 됩니다. 여기. 끝나는 지점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먼저 찍고 이렇게 돌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를 먼저 찍고 이렇게 돌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간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얘를 역방향으로 이렇게 시계방향 돌리시면 엉뚱한 데 갑니다. 참고하시고 요 기준 하에 얘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그런 방법은 상대 좌표 또는 상대 그좌표를 이용하시면 돼요. 저는 상대 그좌표가 편한 건 상대 좌표보다 편하게 각도니까. 그럼 첫 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골뱅이 거리감 20, 꺽쇠 시작 0도죠. 여기가 0도 위치니까 현재 보이는 위치 여기를 이제 첫 번째 엔터에서 입력해 주시고 엔터 룰러가 입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위치는 골뱅이 20, 꺽쇠 90도가 되겠죠. 요 위치가 되죠. 여기로 해서 또 돌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엔터 C엔터 한 점 찍고 골뱅이 20 박스 0도 시작점 위치가 잡힌 거죠. 골뱅이 20 박스 90 그러면 끝점 위치가 잡힌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90도짜리 원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또 잡아주시고 우선 A엔터 C엔터 하시고 A엔터 그다음 C엔터 하시고 그다음 이미지점 클릭하시고 얘는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 위치가 90도예요. 여기 시작 위치죠. 반시계 방향 기준이니까 여기서부터 일로 돌리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시작각도 90도, 끝나각도 270도 이렇게 해서 또 명령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A엔터 20 박스에 90 그다음 골뱅이 20 박스에 270 이렇게 돌려주시면 반바퀴 돌아가죠. 그렇게 해서 또 명령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 A엔터 C엔터 하시고 그래서 원호 그리기 명령 집어넣고 중심점 명령 옵션 집어넣고 중심점 찍습니다. 그다음 골뱅이 20 박스에 90 시작점 잡아주시고 골뱅이 20 박스에 270도 이렇게 해서 반호 그러니까 원의 반 정도 되는 호를 그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성시켜줍니다.
그럼 마지막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건 똑같은 방식으로 되면 A엔터 C엔터 이미지 클릭하시고 반시계 방향이 전액이죠? 그럼 반시계 방향이 시작 위치가 15 반격감은 15니까 15 꺽쇠 시작 각도 180도 그 골뱅이 15 꺽쇠 얘는 360도 또는 0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밖에 돌리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거 원호도 완성시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는 잘 안 쓴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왜냐면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그리는 것들이 전에 원 그리고 수평선 그리고 트림을 잘라버리면 이건 우리가 지금 그랬던 원과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이거 쉽다 보니까 사실 원을 잘라 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원호를 바로 그릴 수도 있다. 기능만 알고 계시면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다 됐으면 마지막 거 갈 거예요. 마지막 거 때문에 배운 거 사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 R80, R40 있죠. 이거를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은요 눈을 항상 그리는 건데 얘는요 보조선으로 그려 볼게요. 보조선은요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엘리터 직계모드 활성화시켜주시고 직계모드 ON 이미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방향 가로방향으로 해서 30 그 다음 60 30을 그려주세요. 총 3번. 그래서 라인 명령은 직계모드 ON 이미지 클릭 가로방향으로 30 엔터 60 엔터 그 다음에 30 엔터 총 3번이죠. 그래서 총 3번에 그 명령을 집어넣어서 3개가 되었으면 60을 지우세요. 60 삭제 가운데를 지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놔둬 주시고 우리는 이 수평선의 약도 끝점을 필요하거든요. 요 점들만. 그래서 가운데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만들어주시고 요게 이제 다 되셨으면은 얘를 가지고 또 이제 그 원어도 익스행을 합니다. 우선 명령어는요 A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A엔터 또 얘도 마찬가지예요. 반시계 방향이 시작점이에요. 반시계 방향 위치가 시작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여기 튀어나온 형상 있잖아요. 얘는 시작점이 여기가 돼야 돼요. 여기가 시작점이 돼야 튀어나온 형상 만들 수가 있고 반시계 방향이니까 반대로 이렇게 누운 형상 있죠. 이렇게 누운 형상은 시작점을 이 왼쪽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반시계 방향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꼭 반시계 방향이 기준이다. 그거를 잊어먹지 마시고 또 우리가 튀어나온 형상 R80자리를 그려보겠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시작점 위치를 여기 찍어주시면 돼요. 오른쪽 끝점을 그래서 오른쪽 끝점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옵션 명령어 명문자 2엔터 칩니다. 명문자 2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끝점 찍으세요. 반대쪽 끝점 여기가 되겠죠? 여기 찍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옵션이 뭐 어떻게 R옵션 들고 R엔터 치시고 R까지 얼마예요? 80 엔터 치시면 원으로 되십니다. A엔터 치시고 시작점 찍고 명문자 2엔터 하시고 끝점 찍고 그 다음에 R엔터 하시고 80엔터 이게 원으로 되시죠. 요게 85 R80 R80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똑같이 하시되 얘가 마지막만 4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A엔터 하시고 우선 왼쪽에 시작점 찍어주시고 왼쪽 시작점 찍고 내용자 2엔터 반대쪽 끝점 찍고 R엔터 40엔터 이렇게 원을 만드시겠죠. 그래서 위에는 R80 밑에는 R4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 자 우선요 그 가운데 오른쪽에 중간에 보시게 되면 R3.67이 있어요. R3.67 조금만 원을 걔는 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A엔터 C엔터 하시고 이메일 클릭하시고 그 다음 골뱅이 거기가 3.67 3.67 꺽쇠 90 골뱅이 3.67 꺽쇠 270 이렇게 해서 우선 홀로 하나 드리세요. A에서 C엔터 하시고 한 점 찍고 골뱅이 3.67 꺽쇠 90 골뱅이 잠깐만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다시 할게요. A엔터 C엔터 한 점 찍고 골뱅이 3.67 꺽쇠 90 채널을 가입하시게 되면은요 원본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원본 영상은 제 채널에 가셔가지고 여기 커뮤니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원본 영상을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요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